우리 천보 가정들의 그 가정교회의 정착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기령환 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천보 가정교회 안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앞으로 가정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오늘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돌리고 정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이제 협회를 맡으면서 조직 개편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육에도 참여를 해서 함께 동참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보 코칭 리더십 제가 이 지구장으로 있으면서도 이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공연의 에덴 동산,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세계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장 먼저 두 발을 딛고 에덴 동산에 회귀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과연 공연의 에덴 동산에 어떠한 아름다운 교회를 펼쳐나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정말 상상력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이 펼쳐 가시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에 본래 있었던 가정교회를 어떻게 운행해 나가실 것인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늘이 섭리에 동참해 왔고 또 지금도 변함없는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에 확신을 가지고 가정교회 안착과 그리고 확장을 위해서 하늘은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천원궁 천일성전 이제 입궁을 넘어서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컨셉도 바뀌어야 되고 또 교회를 향한 그러한 모든 그 개념을 이제 에덴 동산, 공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신종종 메시아, 천보 가정들을 어떻게 깨워서 섭리의 주역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실 때 신종족 메시아에 대한 축도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머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 역사를 출발하실 때 역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중심 삼고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사역과 어머님의 새로운 섭리의 출발이 다 가정교회를 중심 삼은 종족 메시아들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늘 부모님 나라의 그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앞으로 가정교회 운동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은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 가정교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직계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신종족 메시아들은 저희들이 430세를 중심 삼고 승리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하고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 종횡 430수를 완성한 가정들에게 천보 등재 가정으로 높이 참 칭찬하시고, 천보 등재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휴호를 주시면서 지상에서의 모든 책임 분담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천보 등재 가정으로서 43가정을 실세화해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 초보 가정, 아들, 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전 2020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천보 등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종횡무진 뛰면서 이 실적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렸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천보 등재 가정들을 좀더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천보원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 천보 가정들뿐만 아니라 신종족 메시아들이 믿음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가정교회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보 교육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보원과 이 천보 교육원은 서로 정말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앞으로 우리 신종족 메시아 또 천보 가정들의 리더십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서 가정교회 승리자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천보 등재 가정이 3,048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84가정이 43가정을 실세화하게 되면은 우리 식구가 최소 10만 이상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43가정을 우리 천보 가정들이 먼저 모델로 믿음의 자녀를 잘 세워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면 착실한 성장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좀더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천보 우리 가정들이 가정교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지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운동은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교회 운동, 또 기독교도 그 모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정교회의 원형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기령한 또 원장님께서 이 분야에 또 전문성을 가지시고 정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또 모든 천보 가정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영감을 얻으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면은 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장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이 천보 코칭 리더 16주 과정이 정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효자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격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성성심을 다해서 함께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